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저는 지금 부산 가덕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섬이 신공항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고 땅값도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번 정부 들어서도 또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지금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지금 공항 개항 일정을 거의 절반가량 단축시켜가지고 속성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오래됐죠. 중국 민항기가 도태산에 충돌해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일기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공항 앞에 산이 있어서 위험하다 해가지고, 김해공항을 이전하자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제 가덕도로 신공항 만드는 것을 이제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덕도나 영종도나 섬이지만은 그 지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영종도는 평지형이죠. 거의 뭐 얕은 야산 조금 있는데,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험준한 높은 산이 있는 그런 섬입니다. 그래서 해무가 끼거나 할 때, 이착륙할 때, 예, 이런 산들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가덕도에 와서 직접 제가 보니까 공항 바로 옆에 해발 459m의 연대봉이 있습니다. 여기 등산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저 남해안 거제도 멀리는 대마도까지 볼수 있는 그런 바닷가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공항을 건설하면은 이 산에 충돌할 위험성도 있고, 제가 봐서는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공항 바로 옆에 큰 산이 있다? 나는 어느 공항에 가봐도 해외에 그런 공항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산 신항에는 많은 큰 컨테이너 선들이 입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들은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멀리서 보면 산이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산 신항에 출입하는 컨테이너 선들은 사이즈가 대형이고 24,000 TEU가 제일 큰 사이즈인데, 24,000개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배고, 길이가 무려 400m고 높이가 61m가 됩니다. 이런 이동하는 장애물들은 항공기한테 상당히 위험하죠. 착륙할 때저 61m나 되는 높이 피해가지고 착륙을 해야 되는데, 언제 저 장애물이 나타날지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부산 신항을 드나드는 큰 배들이 많고, 그 다음에 비행기 착륙은 동서로 이렇게 크로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위험하죠. 많은 배와 비행기가 여기서 교차를 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리고 항공 관제상으로 어려운 게, 지금 진해 해군 비행장이 여기서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김해 공군 비행장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이 인근에 3개의 비행장에서 군용기하고 민항기가 아주 복잡하게 하늘길을 날아야 되니까 상당히 충돌 위험성도 있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도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가덕도하고 을숙도 그 앞쪽에, 바닷가 쪽에 철새들이 겨울이 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되는 철새들이 가덕도 인근에서 날아다니고 있으면 엄청나게 비행 항공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요인이 됩니다. 예, 여기 바로 앞에 산을 깎아서 매립해가지고 지금 활주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수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거의 수심 50m 정도 되는 데까지 매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산에 바위하고 흙하고 채워넣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침하가 되지 않습니까? 집안 침하가 되면은 활주로가 울룩불룩해지고, 착륙할 때, 이륙할 때 상당히 위험해지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섬에는 바람이 항상 붑니다. 심한 날도 있고 덜한 날도 있지만은, 비행기 이착륙할 때 앞뒤로 부는 바람은 괜찮습니다만은, 바람이 항상 그렇게 붑니까? 옆에서 측면으로 불면은 측풍이 상당히 이착륙할 때 위험하게 됩니다. 일본의 간사이 공항도 건설하고 나서부터 한 3m가 집안 침하로 가라앉아가지고 지금 태풍이 오면 이처럼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태풍만 왔다고 침수가 돼가지고 공항이 올스톱되면 그게 제대로 된 공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덕도에는 맨 남쪽 끝에 이렇게 큰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가 부산 신항에 드나드는 배들을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등대입니다. 그런데
이 등대는 비행기 측면에서 봤던 항공 장애물이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등대가 있고 왼쪽에는 연대봉 큰 산이 있습니다. 이런 입지가 과연 공항이 들어서야 되는 최적지가 맞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덕도에는 해안 절경이 많이 있습니다. 섬이 이렇게 등대 쪽 그쪽에서 보면은 상당히 경치가 좋고 바닷가에 또 조그만한 해변도 있고 참 아기자기하고 좀 경치도 괜찮은 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매립을 하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유물로 지금 일본군 포진지가 지금 외양포 쪽 마을에 있습니다. 마을 뒤쪽에 이런 포진지가 있는데 이것도 공항이 들어서면은 여기 바로 활주로 자리입니다.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가덕도 공항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거리도 멀고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지금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남해고속도로에서 내리면은 바로 5분 만에 공항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가덕도는 한참 저 섬까지 내려서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24시간 공항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심야 시간대, 새벽 시간대 내려봐야 그 대중교통도 없고 그래서 그 시간대는 이 착륙을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가덕도 대학마을 바로 앞에 공항이 들어서니까 지금 대학마을 쪽에는 제일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오지 마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프랑스 파리 공항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연구 용역을 한 결과 점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해, 밀양, 가덕도 이 세 군데 입지를 놓고 평가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천점 만점에 김해공항 활주로 1개 추가 건설하는데 점수가 805점입니다. 그 다음에 밀양 같은 경우에 그 다음 순위로 680점대 이렇게 점수를 얻었고 가덕도는 공항이 들어서는 입지가 가장 안 좋다 해가지고 거의 뭐 600점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낙제점이죠. 근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지금 김해 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한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예전에 김해공항 활주로가 이륙하면은 아니면 착륙할 때마다 돛대산 저게 항상 걸렸거든요. 그 사고가 난 그 산이죠. 그래서 조금만 한 30도 정도 틀어서 김해 장류 쪽으로 공항 활주로를 하나만 더 만들면 충분히 안전하고 그 다음에 여객 수요도 지금보다 두 배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거철마다 좀 이상하게 공항의 건설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 즉 경제성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만들어서 일사천리로 진행을 시키고 있고 선거철만 되면 계속 가덕도 공항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정치 공항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인구가 더 줄어들 건데 지금 가덕도에 공항을 만드는데 28조를 투자해야 두 개의 활주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인구는 줄어들고 해외여행 수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김해공항은 눈에 가십니다. 부산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이거를 이전해야 강서구 쪽에 그린벨트를 풀고 신도시를 막 건설해서 부산의 인구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예전부터 김해 양산으로 인구 유출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인구 쟁탈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전문가들이 이미 평가를 했듯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손해고 그 다음에 안전성도 문제가 있고 접근성도 좋지 않고 공항의 확장성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최저의 점수를 준 공항 후보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적인 논리로 선거 때마다 이슈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또 새로운 영상 올려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